아, 지금 뭐 저 급조해서 지금 만든 건데. 왜? 뭔데 뭔데 멈칫해요? 왜? 왜? 그거 좀 많이 당황하시네? 충격적인 비주얼에 놀라셨어. 정말 이거 방송 나가면 대박이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게 어떻게 담겼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제작진분들이 아이디어가 미쳤다. 아 진짜? 근데 이야. 야. 징그러워. 뭐가 이렇게 막 나. 막 문어발처럼 나와 있고. 문어발? 한국은 막 움직이니까 막 생물 같고. 그래서 막 뭐야 막 징그러워 막 이랬거든요. 저는 그냥 이렇게 다 따로 앉아 계실 줄 알았는데 지금 황당했거든요. 제가 들어가가지고 너무 이렇게 난감했는데. 좀 애청자로서는 좀 처음 보는 광경이었던 것 같아서. 뭐야? 멍멍이가 있었어? 개가 있어요? 개. 지금 바로 첫인상 선택 들어갈게요. 갑자기요? 나 내 예상 맞았다. 갑자기? 이 시간. 안 계신데 없는데? 안 계신 분은 첫인상 선택? 남자들의 첫인상 선택 들어가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여자 숙소로 가주세요. 숙소로 가는구나. 이따 봬요. 좋은 타이밍이 들어갔어. 그렇죠. 얘기도 좀 해봤겠다. 타이밍 기가 막힌다. 내일일 줄 알았지. 아, 저 진짜 빵표. 아, 나도 그럴 것 같은데. 네. 남자분들 첫인상 선택한다고 여자분들 다 숙소에 모이래요. 아까 했던 거. 아까 했어. 소름 끼쳐. 지금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타이밍 진짜 다행이다. 우리 저 옥수님 우리 화장 지우려고 했잖아요. 안 지우길 진짜 잘해. 방금 지우다. 저희가 이제 그 첫인상 선택을 원래 네. 아, 청보리 밭에서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만났던 예. 네. 밭 사이에 숨었다가 이렇게 선택하는 뭐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딱 촬영을 하는 날 청보리를 싹 다 베어버렸대요. 어머. 예,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현장에서 긴급하게 방법을 바꿨다고 합니다. 뭔데? 오히려 이게 더 리얼이고 이게 더 맞아. 아니 예. 뭔데 일단 보고 얘기할게요. 자, 청보리 밭에서 원래 하기로 했던 남자들의 첫인상 선택이 이제 실내에서 급조해서 첫인상 선택을 제작진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사실 500만 대 해보지도 않고 지금 또 선택하는 것도 되게 고민. 야, 이거 생각 많으실 텐데. 저는 사실 아까 여기 와서 별로 지금 많은 대화를 많이 못 해봤어요. 그래, 아까 영호랑 너무 현숙이랑 얘기 너무 많이 했어. 현숙 씨는 진짜 지금 아 여기 진짜 아예 못 했어. 현숙 씨 어떡하냐. 많이 몰랐죠. 지금 광수도 마음만 있지. 아 이게 차라리 아예 처음 보자마자 모르겠는데 지금 어느 정도 대화를 해서. 영철이 너 그렇네. 재밌긴 하네요. 뭔가 영철님이 너무 여유로워졌어. 첫 선택 받는 이후에 여유가 느껴져. 왕자리네. 제가요? 영철님 지금 완전 자세가 자세도 보시면 그렇죠. 회장님 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여자분들이 저한테 의자왕이라 그래요. 아 저는 이거 되게 신선한 충격 인생에 있어서 아 정말 좋은 메모리가 됐고. 그죠 재밌는 거죠. 잘 즐기고 계세요 지금. 아 그치 아 그치. 충분히 즐기고 즐기세요. 아니 마음의 여유가 느껴져요. 다시 영수 씨 문제 만나. 영수 씨도 모르겠는데? 영수 씨도 모르겠어. 말을 너무 안 하니까. 어머. 자, 지금 뭐 저 급조해서 지금 만든 건데. 왜? 뭔데 멈칫해요? 왜? 왜? 좀 많이 당황하시네? 충격적인 비주얼에 놀라셨어. 정말 이거 방송 나가면 대박이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게 어떻게 담겼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제작진분들이 아이디어가 미쳤다. 아 진짜? 근데 야. 징그러워. 뭐가 이렇게 막 나. 막 문어발처럼 나와 있고. 문어발? 한국은 막 움직이니까 막 생물 같고. 그래서 막 뭐야 막 징그러워 막 이랬거든요. 저는 그냥 이렇게 다 따로 앉아 계실 줄 알았는데 지금 황당했거든요. 제가 들어가가지고 너무 이렇게 난감했는데 좀 애청자로서는 좀 처음 보는 광경이었던 것 같아서. 아, 또 처음 뭐 시도를 했나 보네요. 나 얼굴도 못 가려요 지금. 아니 손을 모르겠는데. 아무 손이나 잡아요. 아무 손이나 잡아요. 3 2 1 맞아. 맞아. 링인데.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쌀돈다 이거. 안 그러. 너무 무서운데 저거? 손이? 그러니까 저거 한대 몰아놓고 잡아가지고
내가 또 천연상 선택할 그분의 손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일단 봐야 돼요. 아까 전에 쌈도 싸주고 그래. 또 손을 만약에 체크했다면 손까지 내가 만약에 봤다면 이거는 알 수 있지. 우리 여성분들 다 네일 아트 많이 하니까. 지금 노란색은 순자야. 봤어요? 봤지. 와, 나 하나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 진짜 하나도 봤지? 못 봤거든요. 이렇게. 원하는 손 잡는 거 맞아요? 네. 선택. 영수 씨 센스를 봐야지 또. 아, 추측이에요? 네. 아, 진짜 오래됐다. 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과연 내가 첫인상 선택을 할 그분의 손을 잘 찾아서 잡을지. 순자님, 손이 참 따뜻하네요. 순자님, 아이고, 순자? 아, 순자 씨예요? 제 가슴도 따뜻해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밝은 미소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대로 영원히. 이대로 영원히. 자, 순자의 손이 맞는지? 아, 영수님, 그 손은 옥순이 손입니다. 어머, 그래, 옥순이야. 정신 차리세요. 와, 쇼킹이네, 이거. 쇼킹이래잖아. 어떻게 못 찾죠? 이게 네일도 이렇게 노란 색깔로 돼 있는데. 외모물로만 봤을 때는 직진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잘생겼다. 네네. 마음이 변하는 거는 영수라는 이름. 나이 차이 중요하다 그랬어. 그 최장자의 그 이름이잖아요. 보통은 저는 나이에 커트라인이 있거든요. 좀 넘어서면은 힘들지 않을까. 커트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8살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영어입니다. 우리. 자, 영어는 지금 현숙이냐 아니면 영어를 원하는 영숙이냐. 아,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하네요. 코틀 막. 빨리 해야 되죠? 스캠. 무슨 파리 지옥도 아니고 이게 생긴 거 자체도 웃기고. 그래서 기괴할 수 있죠. 여자분들의 그런 웃고 있는 그 행동도 웃기시고 그거는 정말 그냥 예능 그거는 딱 짤로 나오기 좋은. 손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누구 잡을까? 뭐야, 누구? 자, 누군가의 손을 잡았고. 손이 참 따뜻하시네요. 제 가슴도 따뜻해집니다. 이대로 영원히. 이대로 영원히. 네. 누구인데요? 이름. 이름 말해야죠. 이름 말 안 했어. 누구인데요? 이름. 이름 말해야죠. 이름 말 안 했어. 영숙님. 영숙 씨. 영숙님. 야, 영숙이 잘 빠졌네. 야. 진짜? 영숙 기분. 속은 현숙이랑 했는데. 근데 마음속엔 영숙 씨가 손은 현숙 아니야? 저 손 현숙이면 대박이다. 자, 과연. 자, 영숙 씨의 손일까요? 운명인가? 자, 그녀가 멘트를 합니다. 영호님, 정숙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영호님, 정숙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민망해. 네. 저는 확신하고 잡았는데. 왜냐면 그 네일 봐가지고 이분이 딱 영숙님이다 했는데 정숙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영숙님한테는 또 죄송하고 정숙님한테도 죄송하고 네, 딱 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영숙님은 일단 첫인상이 제가 선택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인지 대화를 어제 못 해봐서 좀 대화를 해보고 싶어서 그냥 현숙님은 어제 저녁 식사하면서 좀 대화를 해봤는데 좀 코드도 맞고 좀 밝으시고 유쾌하신 것 같아가지고 좀 호감이 좀 생겼어요. 지금은 한 두 분 정도 계세요. 영숙이 정도면 영숙님이랑 현숙님. 됐다.
됐다. 영호님이다.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나는 일단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볼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됐다. 저는 지금은 언니 영호 이렇게. 솔라님이 저랑 겹쳐가지고. 아, 언니. 저는 영호님이 궁금했는데 진짜? 영호님이 첫 대상이 나와서 저랑 좋아요. 진짜? 영호님이 첫 대상이 나와서 저랑 좋아요. 진짜 들고 아껴 들고 너만의 것이 아니야 들고 긴장은 긴장도 치지 마. 네, 자기소개 때 영호님의 자기소개를 좀 쫑긋해서 들어야지 하는 마음은 있었죠. 나도 진짜 인기가 좋으시네요. 영호님 인기가 언니 영호. 야, 언니 영호. 지금 첫인상 그게 이제 알게 되고 그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하게 됐죠. 사실은 일부러 나는 이제 영호님으로 갈 거야 이렇게 사실은 선정 보고를 한 거죠. 순자님 들으라고. 전 나이만 주눅들지 나이 빼고는 다 순자님 이길 수 있어. 아직 저보다는 젊으신 것 같아요. 저보다는. 그래서 나이 빼고는 모든 게 다 오케이 좋아. 오, 땅. 그래요. 땅. 난 이제 직진이다. 언니 영호. 영호 기다려. 영호 기다려. 나 이제 영식입니다. 아. 영식은 현숙을 잡아야 돼요. 충격적인 비주얼에 놀라셨어. 이 잘못 잡으면 어떡해요? 현숙님, 손이 따뜻하시네요. 손을 잡으니까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이 순간 영원히. 맞아요? 맞아야 돼. 이 순간 맞으면 이건 맺어주는 거야. 자, 영장가? 뭐야? 어? 영숙? 이건 모르겠더라고. 어? 맞아요? 어, 맞았어. 대박. 맞았어요. 야. 와, 여기는 진짜 처음부터 너무 잘 됐다. 맞았다. 야, 이거 도와줬다. 영이다. 이거는 이건 하얘탈이 도와줬어, 이거는. 이거는 영식 씨가 하얘탈. 내가 다 알고 잡은 거 같잖아요. 아니, 알고도 잡았겠지만 아주 좋은 타이밍에 귀하게 잡았다. 아, 이게 원래 그럼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실수하셨는데. 맞아. 아, 그래. 처음 맞추셨어요? 이러면 현숙 씨도 또 이제 다 올라오지. 어떻게 알았지? 나를 잘 봐줬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뿌듯하지, 그럼. 다시 올라가네. 한참 웃다 나왔죠. 네, 아니. 잘 맞췄어요? 아니, 저는 맞췄는데. 오, 진짜? 네. 대박. 아, 그럼 그것도 못 맞춰요. 아니, 맞추긴 했는데 난 그런 건 줄 몰랐네. 그 선택하신 분이 오늘 선택하신 분하고 매칭이 돼요? 압류. 네. 오, 현숙님 했어. 아, 현숙님 오셨잖아요 오늘. 네. 아, 근데 어떻게 맞추셨지? 약간 벌써 첫날부터 따라라라. 반지를 끼고 있는 걸 봤었고, 네, 그 반지 보고 찾았습니다. 현숙님하고 차 타고 이동하고 하면서 봤습니다. 추우세요? 아, 네, 조금. 아, 그래요? 세심하시네요. 그냥 추우신 것 같아서. 진짜 세심하시다. 뭐 이렇게 이성의 손을 그렇게 또 잡아본 지가 오랜만이라서 뭐 또 이렇게 좀 설렘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긴 있었는데 아까는 뭐 여자분들이 한쪽에다 손을 다 이렇게 넣고 있는 좀 그런 모습이 좀 당황스러워서 예 네, 재미가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재미있게 이거는 맞췄을 때 재미가 배가 되죠. 이거 손 이거 해서 영식님이 손 잡아줬을 때
좀 두근거렸어요. 대화도 되게 잘 이끌어주시고 배려심 있는 것 같고 좋았어요. 호감이 더 생겼고 그리고 밥 먹고 이렇게 틈틈이 영호님이랑 뭔가 티키타카처럼 대화가 장난스러운 대화가 되게 잘 통하는 것 같아서 영호님이랑은 또 대화가 재밌어요. 네. 두 분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역시 현숙도 영호 아니면 영식. 영식이 그치.